예. 네. 아 진짜 야 씨 야 너 진짜 그럴 수가 있어? 아 왜? 화가 나 있어. 야 너 단양띠리띠하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? 아 일단 들어가세요. 아 나 진짜 아 그 꿈에 나타나네. 어? 왜 꿈? 너 단양띠리띠리 왜 이렇게 키워주는 거야? 어? 야 차라리 좀 코미디언 후배들이나 어? 어 좀 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좀 키워줘야지. 어디서 저기 회 쓸고 있는 일반인을 데리고서. 잠깐만 나 진짜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저는 오늘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형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? 아니 단양띠리띠리를 왜 이렇게 키워주냐고. 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아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선을 넘었어. 자기가 내 방송을 뭐 본 건 아니야. 우리 엄마한테 들었거든? 어, 아 어머니가 다 보시는구나. 어머니가 본대. 근데 아, 난 내가 본 건 절대 아니고 자기가 코미디언인 줄 알더라.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코미디언이 어딨고 개그맨이 어딨고 일반인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내가 일단 난 장난으로 처음에 그래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야, 들었더니 아 들었더니 뭐? 뭐 혀가 짧다는 둥 뭐 어? 일반인보다 왜 못 웃기느냐 막 이 이거는 진짜 나한테 뭔가 뭐 도전하려고 하는 거? 어. 일반인이 자기 가게를 홍보하려면은 최소한 막 뭐 500에서 막 2000까지도 줘. 어, 어. 근데 자기는 공짜로 어? 방송하면서 그래 그냥 좋게 그냥 좋게 가면 돼. 어. 또 장사도 잘 되고 어. 코미디언을 막 앞쓰려고 그러고 날 까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. 지금 여론이 원래는 개미핥기 형이 있었잖아. 그 다음에 형이 외래종처럼 침투를 해서 여기를 장악했었잖아. 개미핥기 형이랑 형이랑 이제 나는 각자 개인 채널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갔을 때 이 형이 다시 또 외래종처럼 여길 들어오면서 여기를 이제 강력하게 장악을 했단 말이지. 자기가 스타인 줄 아는 거야. 한 편 정도 보면 어? 네가 다 말하고 그 형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다 만들어주고 어? 그 형 그냥 앉아서 그냥 쭈쭈쭈 하면서 뭐 먹여주면 그냥 딱딱딱 자기가 웃기는 거 아니야. 뭐 영어 물어보고 놀리고 내가 개그를 다 하는데 이 형이 이제 그냥 자기는 어? 깜짝 놀라고 이러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웃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?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다 만들어준 거를 그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진짜 뭐 웃긴 줄 알고 그러고 다니는데 꼴불견이라고 해야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을 데리고 쓰는 거 같은 거 있잖아. 내가? 그래 무슨 뭐 조선 연변? 뭐 발음이 아주 나 그 형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막 북에서 온 사람 같기도 하고. 아 나는 야 이해가 안 된다. 야, 그거는 누구나 다 살릴 수 있는 거야. 어 놀리면. 그렇지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형이나 일반 개그맨들은 영어나 기본적인 걸 알잖아. 그러니까 물어봐도 이게 안 웃기다라는 거지. 나도 잘 몰라. 공항은? 뭐 에어. 아 봐봐 이게 그 형은 에어도 안 나온다고. 에어도 나오잖아 형은. 에어포트인데 봐봐 그 형은 에어가 안 나온다니까. 뭐 다시 한번 해봐. 자 공항은? 커피포트. 자 이건 그냥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 거고 이 형 진짜 알면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. 에어포트를 커피포트로. 야, 개그맨들 한 단계 넘겨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어. 어쨌든 미키강수 TV에서는 고정 팬층이 많거든. 보물이거든. 물론 개미핥기 형이랑 형이랑 있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자리를 비우면 안 돼. 방송은 자리를 비우면 금방 잊혀져 버려. 너 띠띠리랑 잤냐? 편을 엄청 들어줘야 해. 그 사이에. 왜냐하면은 형이랑 개미핥기 형이랑 이제 자기 채널 한다고 갔을 때 공백기가 있었잖아. 원래는 다른 채널 같으면 여기서 다 무너져. 근데 이제 딱 와서 딱 완벽하게 그 공백을 채워줘서 나한테는 너무 고마운 분이지.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대장띠띠리랑 촬영할 때 내 전화 잘 안 받더라고. 전화 왜 넘겨? 야 나 대장띠띠리랑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화를 왜 넘기냐? 촬영 중이니까. 아니 왜 질투를 하고 있어? 아니 질투가 아니라 짜증나잖아. 아니 내가 웃기는 건 그래 웃겼다고 쳐. 네가 만들어줘서. 자 그러면은 다시 미키강수 TV 제대로 하겠다 이거야? 일단은 내가 뭐 단양띠띠랑 같이 하면 내가 코미디언으로서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나는 사업을 하면서 약간 내가 좀 뒤로 빠져 있었잖아. 그러면 나 저기 지금 제주도로 갈 거거든. 뭐 같이 한번 가서 단양띠리띠리랑
붙기 전에 몸 한번 워밍업 좀 하던가 그러면. 뭐 어떻게 하겠다고. 워밍업 했을 때 띠리띠리 형은 뭐? 워밍업 그게 무슨 뜻이야?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봐봐 웃음 포인트가 하나 지나갔다고. 그래서 나 제주도 가는데 오늘 갈 거야 안 갈 거야? 아 난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? 아 그래? 아 나는 코미디언에 뭘 걸고도 자존심을 걸고도 그건 아니라고 보지. 아 같은 룰로 똑같이 가는 거는? 그래 제주도를 내가 거기 따라가면 야 구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. 잠깐만 와, 귀 밑에를 붙이고 왔네. 아, 좀 가고 싶지. 아니면 다른 룰로 하면은, 어? 그 썸네일이 다니니까 조회수가 다르게 나오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썸네일로 가자고 그러면은. 똑같은 룰로. 근데 사실 너 그런 거 알지? 뭐? 그 단련된 격투기 선수들도 일반인 선수랑 붙으면 혹시나 그 카운터 한 대 맞으면 주춤할 수는 있거든. 근데 금방 회복이 되는 거 아니지. 아, 너무 그 부담감이 있으면 그 불쌍한 개미할끼나 좀 도와주든지. 아 개미할끼 형이랑 형이랑 그럼 같이 해볼래? 걔는 나보다 안 나오잖아 조회수가. 아 그럼 단독으로. 자 그러면 똑같은 룰로 거의 똑같은 룰로 갈 거예요. 2부호 제주도 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 와후 지켜봐 주세요. 봐봐. 이게 노말하다고. 안녕 나 안양 꾸리꾸리야. 일반인하고 안녕 안양 꾸리꾸리야. 할라 그랬지 지금. 아니. 뭐야. 아니, 안녕 나 이부호야 하려고 그랬어. 아 여기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형이 아무리 내가 개그맨이라고 하지만 띠리띠리 형이 한 요 정도 있고 원래는 형이 여기였어. 근데 이제 역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 공백 기간 동안 따라잡아야 돼. 안양 꾸리꾸리로 해야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것 같아. 벌써 댓글에 이부호가 훨씬 재미없어요. 말이 왜 이렇게 많아. 안양 꾸리꾸리 하면 빵 터질 듯 이게 올라오는데. 야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진짜 자, 셋만 해야지 웃길 것 같아. 하나 둘 셋 안양 꾸리꾸리야. 아 넷만 했다. 큰일 났다. 아씨 너 여기서 또 안 되네. 너 자꾸 이렇게 편들고 그러면 안 된다. 공정하게. 아 그리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일반인하고는.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 와후 안양 꾸리꾸리 하라니까. 안양 꾸리꾸리야. 오케이. 야, 근데 광수야 조금 더 살려볼까? 어떻게? 잠깐만. 아니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나 지금 다리 떨고. 마음에 안 들어? 어? 마음에 안 들어? 그냥 일단 이렇게 가보자. 그래도 난 돌아가야겠어. 이곳은 나에게 올려 어울리지 않아. 안녕하세요. 미키란트는 조카 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